자, 이제 4강 나머지 한 자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한 자리를 남겨놓고 펼쳐지는 대결도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. 그 대단했었던 김시경을 꺾고 여기에 올라왔거든요. 근데 상대는 공격의 대가 박기용, 동생이 또 탈락을 했기 때문에 형으로서 좀 더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을 박기용이 되겠습니다. 두 선수의 폼만 놓고 봤을 때 직전에 있었던 박찬하 박기용 못지않은 아니면 더 치열한 경기가 될 가능성도. 제 일찍 오신 거예요. 네. 박기용 선수는 뭐 데뷔 때부터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. 동생 박기용이 지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이 공격하면 박기용으로 대변됐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고, 기용이가 좀 계속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뭔가 데뷔했을 때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빡 받으면서 하는데, 그러다가 성적이 고꾸라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 그 시기가 굉장히 그 슬럼프 올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. 근데 그래서 기영이한테 항상 막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. 꾸준히 그냥 똑같이 하라고, 그냥 계속 공격만 생각하면서 하라고. 간절함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에도 못하면은 약간 그만한다라는 생각으로 완전 간절하게 해가지고. 이번 연도 목표는 FGC 나가는 건데, 오늘 한 판만 이기면은 나갈 수 있어가지고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닐까. 안녕하세요. 아, 팀 1위 되어 있구나. 그때는 사실 반짝일 줄 알았어요. 근데 그 당시에는 기용이 2019년이었을 거예요 아마. 올드게이머들이 이제 보기에는 전에도 어차피 반짝하고 사라진다. 처음에 저한테도 그랬어요. 근데 저한테 1년 뒤에 만나고 살아남았네 이러더라고요. 저도 약간 기용이가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, 사실 드리블은 제가 피파 온라인 프로 하면서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. 상대 수비 방향을 다 보고 제끼거든요. 사실 그거는 원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호석이도 되게 큰 재능이잖아요. 근데 보면서 아 이거 못 따라한다. 저번 대회 때 제가 감탄했거든요. 그냥 따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리그 직전에 네 기용이도 교통사고가 났잖아요. 맞죠. 그때 딱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는지,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. 욕해도 돼요? 네. 됐다 생각했죠. 왜냐면 기용이가 그때 성적 제일 좋았어가지고 연습할 때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, 그냥 기용이랑 비슷하게 앞에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뒷차가 파가지고, 개막 상대가 KT라 제가 준비를 좀 오래 했었는데 2주 전부터 경기를 약간 못 뛰면 어쩌나라는 생각도 하고 너무 화가 났어요. 그리고 기용이가 와서 또 바로 연습을 했어요. 그날 저희가 팀 연습을 계속 모여서 했는데, 오자마자 뭐 힘든 내색 안 하고 계속 와서 연습하는 거 보고 되게 고마웠죠 사실. 그런 부분은 그냥 어차피 여기서 2대0 되나 1대0 되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이 하이. 혼자 왔어? 네. 아 형들이 안 와가지고. 네? 아 망했냐 그냥. 근데 엘리트 팀 해체해야 될 것 같아. 저는 해체해야 돼. 네. 형 거둬 뭔 뜻인지 알아요? 어? 거둬. 몰라. 거의 도착. 왜요? 약간 어색한 거예요. 약간 골 넣고 맨날 하이파이브 맨날 같이 했는데 형들이 안 해주니까, 제가 한대선 이후로 리그 때는 좀 골 넣고 하면은 같이 좋아해줘라 해가지고 뭐 하이파이브도 그렇고 약간 팀 분위기도 제가 약간 대회할 때 약간 좀 밝게 좀 할 수 있게 좀 같이 즐길 수 있게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는 대회 때는 대신 좀 진지하게 하거든요. 근데 태환이가 계속 하이파이브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바뀐 부분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연애를 잘 모르시나요? 사실 한국 대표 선발전 전 대회에서 사실 그때는 약간 팀에 딱 처음 들어오고 하니까 부담이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. 심지어 상대편들은
배가 쉽다고 생각해서 지목을 많이 했고 1승 빼고는 거의 다 존패여가지고 그때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그거를 계기로 진짜 이 악물고 연습도 엄청 많이 하고 사실 저도 D가 없거든요. 사실 생활비는 대회 상금에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진짜 D가 없고 그래서 더 승부욕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민트환 선수는 PSM 게이밍 시절이랑 지금 엘리트 합류하고 나서랑 거의 뭐 다른 선수라고 해도 될 만큼 이 선수가 PSM 게이밍에서는 공격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이 엘리트라는 팀, 뭐 이제 샌드박스 시절까지 포함을 해서 그 시절을 포함을 한다면 또 원창현 선수 특유의 그런 수비적인 부분도 상당히 습득을 많이 한 것 같거든요. 습득력도 빠르고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완성함에 있어서 주변 이 베테랑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선수다. 그래서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는 선수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. 배우고 싶다 하니까 모든 거를 알려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태환이가 알려주는 만큼 또 잘 받아들여가지고 네. 드리블은 약간 제 스타일에 조금 닮아있고 운영이나 전개 같은 것도 창현이 스타일이 닮아있고 또 좀 물러야 될 때 뭐 운영을 해야 될 때 그런 건 또 현우랑도 닮아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흡수를 완벽하게 이렇게 하는 선수는 좀 처음 봤어요. 저도 엄청 놀랐고 약간 네, 정말 괴물 같습니다. 네.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각각 남녀 한 분씩 형성으로 구성된 팀이 참여 가능한 핫바가 있고 2대1 다인전을 공유해서 무승부 잘하는 상황이 없습니다. 잘하는 무디죠? 잘하는 무디죠? 너 이겨야 나도 이긴다. 저도 이겨야지. 진짜 놀랍습니다. 너 이겨야 나도 이긴다. 100만 SMPC에 드리고요. 3등부터는 여기서 하자. 여기서 하자. 그리고 500만 SMPC. 이런 거 좀 알았으면 미리미리 참가도 하고. 아, 됐습니다. 네, 누가 이길지 모르게 되는 상태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기영이가 졌을 때 살짝 좀 열이 좀 올라 있는 상태로 좀 들어가긴 했는데 자 이제 4강 나머지 한 자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한 자리를 남겨놓고 펼쳐지는 대결도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. 엘리트의 민태환 그리고 박기영의 형 박기홍입니다. 네. 최강자 자리를 가리는 4강전 티켓 나머지 한 자리는 이 두 명 중에 한 명입니다. 민태환 대 박기영의 첫 번째 세트 경기 준비됐습니다. 바로 출발합니다. 아, 이거 잘 열었어요. 잘 열었습니다. 올라가죠. 올라. 하니까. 1. 경기해야 될 게 선제 실점이에요. 야, 선제. 이거는 이제 해야 되지. 날씨가 중앙 들어가야 될 때 충분히 투입을 시키면 골을 넣을 수 있겠다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그걸 그대로 또 받아들여서 하더라고요. 오, 예. 조석 씨가 오셨나요? 엘리트 자꾸 동생 복수하라 기다려라. KT 로이스터. 예. 우리 둘이 어떻게 잘 흐리시는지. 오, 이건 조석 씨가 또 이제 전주 출신 아닙니까? 아, 그런가요? 저 이분이 되게 좋아요. 예. 아, 제가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오히려 뭔가 수비가 생각보다 약해가지고 할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점까지 극대화시키면서 아니
이 게임이 완벽하게 숙지했네요. 그러니까 민태환 선수가 공격을 못해서 운영하고 조율하고 뭐 전진 앞으로 이런 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렇죠. 공격을 잘하는데 거기에 본인만의 플레이 스타일 색채를 감히 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하는 입장에서 골 때리는 거죠. 자 일단 우거 산체스가 위쪽으로 수비수 하나 끌고 올라갔죠. 그리고 이걸 막아요. 사실 그거 키커는 한 거거든요. 사실 그거 만약에 먹었으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거 어떻게 칼리니치가 생각보다 급여 5짜리인데 키가 2m 1이어가지고 끝나겠죠? 기용이가 훨씬 쉬워 주경이보다 스타일이 더 사람들 잘한 것 같은데. 사실 예전에는 조금 이제 공격적인 부분은 좋은데 이제 수비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느낌도 있었고 경기 운영적인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 팀 와서 또 저희 팀원들이 수비도 알려주고 또 경기 운영하는 방식도 알려주다 보니까 그 두 개가 합쳐지면서 조금 점점 실력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좀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같은 팀이 되고 이제 첫 시즌인데 저희가 뭐 기대하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해줘가지고 일단 좀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. 그냥 하던 대로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. 자연이랑 두 번째 붙긴 하네, 대회에서. 첫 번째 때 개 털렸는데. 작년, 시즌 1. 시즌 1 때. 근데 이제, 누구에게나 지고 다니던 시절. 얘는 진짜 많이 발전했구나. 제가 시즌 1 때 딱 한 번 만났거든요. 사실 그때는 진짜 슈팅을 한 개도 못 날렸어, 저한테. 네, 그래서 한 2-0, 3-0으로 이겼던 걸 기억하는데, 그때보다 완전 많이 발전했고, 지금은 진짜 거의 리그 최정상 폼인 것 같아서. 제 자리를 개 엄청 부러워했거든요. 왜냐면 작년에 못했는데도 이제 막 국제대회 가고 우승하고 그러니까 한마디 하겠어요.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꼭 알려줄게.